선수에게 조금 또 가혹한 이런 대진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계속해서 만남이 이뤄지고. 자, 그렇지만 이제 세트 경기는 또 다릅니다. 1대1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세트 백민주 선수의 공격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리기로 시도합니다. 네. 5 쿠션. 키스를 잘 처리했고요. 네. 네. 맞춰내면서 시작하는 백민주. 5 쿠션에서는 마지막 자, 키스의 위험이 한번 있어요. 네. 네.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가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오. 굉장히 얇은 두께로. 네. 네. 스트로크가 되고 난 이후에 빨간 공이 움직일 정도로 정말 얇은 두께의 진행이었죠. 순식간에 연속 득점을 성공시킨 백민주. 거의 뭐 제자리에서 한 바퀴 정도 굴르지 네. 않았을까? 네. 3점. 이번에도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아, 백민 선수. 자, 시작부터 상당히 좋은 득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좀 공격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시원시원하게. 지금은 뭐 직접 시도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오히려 조금 더 끌림이 유지가 되는 시도가 됐어야죠. 그렇지만 3득점 좀 빠르게 득점을 해냈고요. 이번에는 히다우리의 첫 번째 공격. 히다우리의 선수와 백민주 선수는 두 선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히다오리의 선수는 공격과 수비를 완벽하게 뭐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네. 꼼꼼한 플레이를 하는 반면 백민주 선수는 완전히 반대죠. 오로지 뭐 공격 위주로 또 시도를 많이 합니다. 더블 쿠션 시도했는데 자, 정확하게 키스 가로막았고요. 횡단 자, 네. 내려갔네요. 계속 네. 이동하고 있는데, 1점. 네.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아, 백민주. 득점이 되고 두 공이 또 모였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백민주 선수 워낙 뭐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이고 그리고 뭐 스트로크도 LPBA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또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번엔 뱅크샷. 네, 뱅크샷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감각적인 부분보다는 좀더 정확도가 있는 시스템 사용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는 부분만 뭐 보완이 된다면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백민주 선수죠. 아직까지 백민주 선수가 우승이 없다는 게, 네,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히다오리에는 2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났고요. 백민주 선수는 뭐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성적이 4강, 네, 두 차례 있었고요. 네. 그 4강전에서 항상 이민혜 선수에게 또 발목을 잡혔어요.
지금도 뱅크샷 조금 또 아쉬움이 묻어나는 네,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빨간 공을 먼저 맞춰내려고 했는데 네. 자, 이번에도 또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히다우리의 선수에게 자, 조금씩 좋은 배치들이 가고 있어요. 네. 3이닝에 타임아웃을 요청한 히다우리에 직접 시도한다면 뭐 키스의 위험을 조금 줄이면서 공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자, 뭐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직접 키스 빼냈고요. 아, 이번에도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히다우리의 선수 우선은 첫 세트 시작이 아직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지금 노란 공이 끝내는 도와줬네요. 네, 완벽하게 득점을 도와주는 그런 공의 움직임이었고요. 아, 백민 선수가 자, 노란 공 처리를 조금 잘못했죠. 네. 내 공도 조금 길게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내려가나요? 네.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백민주. 스코어는 6대 0. 지금은 처음부터 이제 5 쿠션으로 자, 설계를 하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되돌리는 시도를 했는데 자, 지금 뭐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래도 득점이 될 수 있었던 네. 그런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공을 조금 늦춰줘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다우리에 불편한 자세인데도 큐끝이 제대로 자, 전달이 잘 되면서 자, 어려운 첫 득점을 해냈습니다. 지금도 옆돌리기인데 내공이 붙어있는 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자, 키스가 나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히다우리의 선수도 행운의 득점이 나왔고요. 네, 두 선수 다 1세트부터 주고받습니다. 지금 히다우리의 선수도 사실 길게 만들어졌는데 네. 자, 오히려 이 키스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리로 돌아가려다가 확인을 하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공략을 할지 아, 옆돌리기로 시도를 하네요. 지금은 뭐 뱅크샷 공략도 좋아 보였는데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시도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끌어주는 네. 네, 모습이 나왔어야죠.
지금 뭐 코너 근처도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잘 내려오고 있죠? 네. 네. 네, 득점 됐습니다. 백민지 다시 한 점 추가, 스코어는 7-2. 지금 앞돌리기 배치. 자, 짧게 보지 않고 회전을 빼고 뒤쪽으로 시도를 했어요. 포쿠션 시도했는데 자, 아주 정확하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섬세한 공략인데 자, 좋은데요. 네. 네, 진행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 자, 이렇게 얇은 두께로 득점을 해내면 일목적구가 많이 움직이질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되고 나면 무조건 또 다음 공이 좋게 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살짝 타격을 좀 줬고요. 이번에는 지나쳐 갔습니다. 네, 그 타격의 강도를 좀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따라붙어야 하는 히다오리에. 뒤돌리기로. 자, 네. 네, 맞춰냈습니다. 히다오리에. 상당히 큰 각도를 끌어주는 뒤돌리기였는데, 뭐 당점 사용.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파워. 네. 네,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옆 돌리기. 회전량 이용을 했고요. 네, 진행 좋습니다. 히다오리의 연속 득점. 이제는 넉점 차. 백민지 선수가 앞선 어려운 옆돌리기 맞춰내고 비교적 괜찮은 옆돌리기를 또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 실패가 안 됐더라면 히다오리 선수를 또 완벽하게 1세트부터 제압하는 경기를 펼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히다오리 선수가 또 따라붙고 있고 여기서 이제 몇 점까지 연결을 시켜줄지. 자, 내려가고 있는데 맞으면 득점이죠? 3점.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다가 또 만약에 붙어버리면 재배치를 하거든요. 네. 백민지 선수 약간의 미소를 보이고는 있는데 자, 완벽하게 키스가 나서 오히려 이게 득점으로 이어졌던 장면. 히다오리에도 완전히 자리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재배치까지 됐죠. 네. 오히려 좀 떠 있었더라면 당콩 공격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이렇게 재배치되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자, 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돌리기가 아닌 뒤돌리기로 완벽하게 코너 돌려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득점으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행운의 득점에 이어서 다음 득점까지 연결을 시킨 히다오리에고요. 백민주 선수는 그 쉬운 공 하나 놓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제는 두 점 차. 히다오리에 선수는
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또 네,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 여기선 좀 짧게 빠졌네요. 네, 이번에는 지나쳐 갔습니다. 도망가야 하는 백민주. 백민주 선수 조금 고민이 되죠. 옆돌리기를 빗각에서 직접 지금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너무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아 이게 백민주 선수도 네. 네. 이렇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아 오늘 뭐 두 선수 계속해서 주고받네요. 네. 1세트부터 이런 행운의 득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얇은 두께에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 득점은 더욱더 어려운데 네. 네. 절묘한 행운의 득점들이 연결이 됩니다. 두 점 남겨둔 백민주 타임아웃 요청. 백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어나가야 돼요. 비껴치기로 대회전을 가느냐. 지금 회전을 네, 사용한 걸로 봐서는 세워치기죠. 일개. 네. 네. 이번에는 실패했고요. 스코어는 9대 6입니다. 익스텐션 장착을 하고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석점차 상황. 히다의 뱅크샷. 3뱅크. 이게 득점이 또 네. 됐어요. 이렇게 또 뱅크샷이 만들어지면서 네. 한 점차 경기가 길게 됐고요. 길게 빠져나갔던 공이 빨간 공 아주 살짝 움직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얀 공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네. 자, 이거 1세트 전혀 알 수 없는 또 상황이 나오는데 첫 세트부터 행운의 득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두 선수고요. 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갔던 백민주 선수가 만약에 지금 1세트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 네,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아직은 한 점 앞서고 있는 백민주. 두 점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6이닝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7이닝째 두 선수 다 상당히 뭐 좋은 득점. 득점력이 좋아진 거는 사실 다 행운의 득점이 조금 연결이 네. 잘 됐고요.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백민 선수가 계속해서 네 뭔가 이렇게 웃음을 보이는데 그만큼 경기가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웃음을 보이고 있고 자 두께 공략 네 아주 잘 됐네요. 이렇게 한 점 추가하면서 이제는 9대9 동점이 됐고요. 히다가 무섭게 따라붙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내 공이 코너 쪽에 상당히 붙어 있었고 그
그리고 빨간 공 일목적구와 상당히 각도가 좋지 않았는데 날카로운 두께 공략을 잘 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로. 비껴치기였네요. 네. 이번에도? 네, 투쿠션이죠. 네. 아. 동점까지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전은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내공의 위치로 봐서는 옆돌리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판단이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껴치기 공략을 했죠. 자, 백민주 선수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더블 쿠션. 자, 네. 네. 맞춰냈습니다. 이제는 백민주의 셋 포인트. 자, 꼭 해내야 되는 시점인데 우선 첫 득점 맞춰졌고요. 네. 이제 마무리가 중요해요. 자, 큐 뒷부분을 좀 들어줬는데 대회전이죠. 자, 찍어주면서 짧게 만들었지만 네. 아, 덜 짧아졌어요. 아, 한 점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요. 히다우리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아, 1세트부터 두 선수다? 네. 네. 이렇게 치열한 승부. 아, 오늘 경기 매 세트마다 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사실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회전이 부족했네요. 자, 살짝 더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덜 끌렸거든요. 네.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켰던 옆돌리기가 네, 약간 각도가 좀 모자라게 만들어지면서 자, 좋은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셋 포인트. 자, 스핀 많이 걸려 있고요. 마무리.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백민주 선수가 먼저 11점을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아, 백민주 선수 큰 한숨 쉴만 합니다. 네, 1세트부터 정말 뭐 행운의 득점이 절묘한 시점에 나오면서 네. 경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자, 1세트 잘 따냈네요. 네, 여러모로 참 치열했던 1세트였는데요. 세트 스코어 1-0으로 백민주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민주 선수가 먼저 11점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2세트를 맞이했고요. 네. 자체 오늘 경기에 최고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1세트에서 백민주 선수가 가져오면서 자, 조금 우세한 입장이에요. 네. 2세트는 히다우리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공격이죠. 5 쿠션인데요. 히다우리 선수의 공은 조금 짧게 네, 보이죠? 네. 히다우리에는 초구를 풀어내지 못했고요. 자, 빨간 공 일목적구 공략을 할 때 자,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 순간에 조금 밀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분리만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또 짧아지는 각도가 나오고요. 뱅크샷. 아, 네. 네. 백민주 선수 2세트 첫 번째 득점부터 뱅크샷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백민주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얇은 두께에
자, 노란 공과의 키스도 빠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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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백민주. 1세트 시작과 동시에 3득점에 냈는데 2세트도 지금 마찬가지. 네. 백민 선수 오늘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 공 오른쪽을 살짝 끌어주죠. 자, 지금도 와, 네, 진행 좋습니다. 득점이네요. 이렇게 넉점. 아, 지금도 아주 깔끔하게 끌어주면서 노란 공 정확하게 득점으로 자 연결이 됐고요. 약간 프리츠가 불편하긴 하지만 자 좋아요. 지금도 출발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맞춰냈습니다. 이렇게 장타를 기록하는 백민주. 2세트 첫 번째 이닝만의 장타입니다. 백민주 선수 정말 스트로크 오늘 깔끔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뒤돌리기 짧은 각인데 자 이제 회전량 봐야죠. 네.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을 했죠. 아쉬운 표정의 백민주 선수고요. 빨간 공의 위치를 보시면 오히려 짧은 쪽으로 가야 확률이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 상당히 또 길게 빠져나가면서 자, 득점이 되지 않았고 지금 원뱅크 시도를 하네요. 아. 네. 붙어 있는 공을 맞춰냅니다. 바로 뱅크샷을 보여주고 있는 히다우리에. 지금은 네 이렇게 득점되기 어려운 사실 지금 딱 지금처럼 진행이 되지 않으면 득점 안 되거든요. 네. 대부분 시도를 또 안 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득점을 해냈고요. 자 바운드. 네. 백민주 선수가 도망가기 무섭게 히다우리에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석점을 추가해내는 히다우리에. 가게 밀어서 네. 휘어지는 각도가 또 예술이었네요. 아, 리버스 시도였죠? 네. 이번에는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5대 3이고요. 네, 첫 번째 목적구의 두께가 제대로 공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키스 네, 바로 나면서 본인도 뭐 키스를 사실 내려고 뭐 구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략하자마자 뭐 키스가 나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지금 뱅크샷인데 지금은 자 지금 뱅크샷보다는 뒤돌리기가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네. 그래도 뭐 득점 거의 되는 네, 위치로 이동은 됐었습니다. 2세트 현재까지는 백민주 선수가 두 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다우리에가 공격을 준비합니다. 히다우리에 선수도 원뱅크죠. 네. 지금 넣어치기가 또 제대로 안 됐고요.
기다오리의 선수도 이 PBA 무대 사실 이렇게 출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늦게 합류를 했는데 사실 히다오리 선수가 뱅크샷 득점이 좀 낮아요. 그 전에 이 PBA 무대, LPBA 무대가 아니었다면 네. 사실 뱅크샷 시도를 또 안 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항상 공을 먼저 맞추면서 공격과 수비를 하던 선수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뱅크샷도 2점이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이 뛰는 무대 여기에 와서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히다오리 선수의 뱅크샷 살짝 미흡한 분이 보입니다. 네. 와 지금 잘 내려갔는데 네. 한 점만 추가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백민주. 일단은 석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뭐 백민주 선수 자신감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네. 지금도 또 주저 없이 지금 같은 또 선택을 하고 있고요. 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쓰리 뱅크를 만약에 파이브 쿠션으로 시도를 한다면 이제 빨간 공이 맞아도 득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또 짧게 쓰리 쿠션으로 시도하면 조금 스피드가 필요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짧은 각에서는 더욱더 밀리는 각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빠른 스피드로 각도가 끌리는 진행이 돼야죠. 저는 뭐 두께가 안 맞았네요. 너무 정면에 맞으면서 실패가 됐고요. 다시 백민주의 기회입니다. 오늘 백민주 선수 터치감은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게 이번에도 네. 시도를 하면서 다시 한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7-3. 지금도 이렇게 공략을 딱 해야만 맞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트로크가 되는 모습인데 사실 백민주 선수도 이번 대회 뭔가 이제 준비가 좀 돼 있는 모습. 이 키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도 네. 네 이번에는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앞서 행운의 득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키스가 나더라도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빗겨치기 내공과 일목적구가 아주 예민한 교차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시도를 했는데 회전량을 조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키스가 났죠. 자,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네. 이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히다오리 선수도 정말 멋진 네, 시도를 했는데 절묘하게 또 빠집니다. 자, 노란 공. 두께 공략은 참 좋았네요. 네. 득점까지. 이렇게 다시 한 점을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8-3. 5점을 앞서 나가는 백민주. 자, 지금 이 비껴치기는 조금만 일목적구 노란 공이 두꺼우면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예민한 두께 맞춰내고 네. 자, 회전량 전달도 아주 잘 됐던 득점이 됐습니다. 되돌아오는 샷. 이 공이 남았네요. 네.
백민 선수의 아주 좋은 또 스트로크를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 대부분 지금 같은 큰 각도에서 잘 남지 않거든요. 네. 워낙 두꺼운 두께로 코너까지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자, 넘치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붙어줘야죠. 네. 네, 이렇게 다시 한 점. 히다우리에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지금 두 선수 컨디션 둘 다 비슷해 보여요. 네. 근데 인사를 했네요. 백민주 선수의 득점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자, 이제 횡단 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아, 네, 마지막 힘이 네.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좀 넓은 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딱 3 쿠션 이후에 내려오는 각도였거든요. 네. 힘 배분을 뭐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 넉넉하게 끌어줘야 되죠. 네, 지금 네. 좀 아꼈어요. 이번에는 공타로 물러나는 백민주. 회전량도 좀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뭐 시도를 해도 사실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형태였는데 끌어내지 못하면서 네. 실패가 됐고요. 다시 히다의 공격이고요. 지금 각도는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입니다. 선수의 점수 차는 넉 점 차입니다. 계속해서 히다 선수가 조금 끌려가는 네, 그런 경기 진행인데 그만큼 오늘 백민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뱅크샷으로 자 노란 공이 맞나요? 오 이렇게 오. 맞으면 길게 시도했던 공이 약간 짧아졌죠. 그리고 노란 공 왼쪽 두께 얇은 두께에 좀 맞았는데 오우,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역회전 넣어치기 아 이것도 힘이 자자자 힘 네? 아, 부족합니다. 아, 정말 작은 차이로 힘이 연결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지금 힘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안 맞고 있는데 이다우리 선수 네. 너무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백민주는 뱅크샷 시도. 자, 이 득점이 네, 네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네, 두 공 사이로 진행을 시켜냈습니다. 이렇게 뱅크샷으로 백민주가 셋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걸어치기인가요? 걸어치기로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네. 형태인데 타임아웃을 한 점을 남겨두고 요청했고요. 네, 앞돌리기를 짧게 네, 시도
합니다. 자, 코너 돌았고요. 네. 멋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백민주 선수가 다시 11점을 먼저 만들어내면서 2세트까지 가져갑니다. 뭐 백민주 선수 지금 득점 이후에 표정이 너무나 네. 밝은 표정인데 지금 원하는 대로 시도를 했고 득점이 나왔어요. 네. 마지막 한 점까지 타임아웃을 사용하며 깔끔하게 성공시킨 백민주고요. 이렇게 먼저 세트 스코어 2-0으로 오늘 경기 조금 더 여유 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백민주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3세트 백민주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트 경기에서 백민주 선수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강까지밖에 사실 진출을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 지금까지 성적 상당히 좋습니다. 와, 이번에도 초구를 풀어내면서 시작하고 있는 백민주고요. 지금 키스 타이밍은 조금 불안했죠. 네. 약간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두 번의 키스 타이밍이 연속으로 이뤄졌는데 자 우선 득점이 됐고요. 원뱅크. 자. 네. 네. 연속 득점. 백민주 선수 3세트마저 출발이 좋은 모습. 오늘 출발이 무조건 3점 이상이네요. 네.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침착할 필요가 있죠. 자, 세워쳤는데 와. 와. 오늘 좀 막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백민주 선수. 대부분 지금 같은 세워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또 시도를 해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네, 또 맞춰냈습니다. 3세트도 넉점까지 만드는 데 성공한 백민주. 지금 스트로크 보세요. 와. 와. 이번에도 과감한 시도 선보였고요. 득점까지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각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기다 선수는 이제 나머지 세트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네. 스타트가 중요하죠. 네. 네. 득점하면서 3세트를 시작합니다. 지금 또 어려운 횡단을 맞춰내네요. 정말 미세하게 맞춰냈고요. 다시 한번 섬세한 공략. 자, 약간 두께가 조금 두꺼워 보였는데 네? 마지막에 키스가 가로막았습니다. 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께 사용을 하고 회전량은 조금 줄여줬는데 네. 네, 득점되지 않으면서 백민주 선수에게 또 지금 완벽한 공이 지금 배치가 됐죠. 자, 득점과 포지션 네, 들어갔습니다. 또 연결이 됐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참 좋은 백민주 선수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세트 거듭할수록 표정에서 자신감이 조금 더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부분을 네,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를 혼자서 계산을 해봤고 이미지를 그렸었는데 오, 저 키스 나지 않았고요. 와. 이렇게 연속 득점, 스코어는 6대 1. 자,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앞돌리기 선택을 했죠. 그런데 키스 처리도 잘 했고요. 자. 오, 지금 두 공이 상당히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뱅크샷 시도가 필요합니다. 아. 네. 오늘 지금 이 정도 뱅크샷에서 네, 조금 차이가 1세트부터 조금 있었죠. 백민 선수. 하지만 스코어 6대 1로 현재까지 백민주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아. 만약에 붙어 있었더라면 재배치를 했을 텐데. 자. 살짝 떠 있는 지금 배치가 아닌가 보입니다. 얇은 두께로 대회전 시도죠. 아. 대회전 시도가 되고 또 하얀 공 바로 위쪽으로 진행이 돼야만 득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죠. 다시 백민주의 공격이고요. 오. 이번에도 과감하게 시도해봤는데 아래쪽으로 끌어주는 아, 앞돌리기 시도를 했죠. 이번에는 실패하면서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히다 선수 원뱅크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내공과 일목적구가 거의 일직선상에 네,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금 회전량을 네, 완벽하게 뺐나요? 네. 분명히 걸어치기로 시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역회전 네, 사용이 되면서 아주 짧은 각이 나왔죠. 야, 여기서 키스가 네, 빠지질 네. 않네요. 백민주 선수도 3이닝에 이어서 4이닝까지 추가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비껴치기 더블 쿠션. 네. 자,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오, 네. 마지막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 점을 추가했고요. 히다 우리의 선수가 지금 득점이 되는 장면까지는 연결이 괜찮아 보이지만 네. 지금 힘 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득점이 되고 나서도 어려운 배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선 세트들에서 힘이 약해서 안 맞았던 부분도 보였잖아요. 네. 자, 오히려 더 소심해지는 지금 스트로크가 나오는데 자, 반대인 상황으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백민주 선수는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아 지금 뭐 키스를 너무 의식을 했네요.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시도하다가 네, 놓치는 또 두께 미스. 3이닝 연속 공타의 백민주. 네, 빨간 공이 내려오다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무조건 먼저 지나가는 두께 선택을 했죠. 히다 오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게 좀 짧은 쪽인데요. 아. 자, 모처럼만에 히다 오리에 선수가 조금 강한 스피드 사용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맞지 않는 네. 각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껴치기로 조금 두께 공략이 어려워요. 분명 백민주 선수도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히다우리에 선수가 살아난다면 세트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빗겨치기로 시도를 한 건지 아니면 아주 얇은 두께 시도한 건지가 조금 불분명하게 진행이 됐고요. 이마저 빠져나가고 네. 있고요. 오늘 1세트 좀 초반에 히다우리의 선수는 지금 같은 사실 실수들이 조금 적었는데 네. 자, 컨트롤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 백민 선수의 또 기세도 계속 좋고요. 뱅크샷. 아. 백민주도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네, 백민 선수는 자, 지금 벌써 이 3세트에서 끝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일찍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집중력이 또 흐트러지면서 또 경기가 잘 안 풀리는데 자, 조금은 조심할 시점이 왔고요. 히다우리 선수는 네 손목 공격하는 지금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대회전 시도인데 네. 워낙 뭐 분리각이 빨리 만들어지면서 바로 목적구로 이동을 하는 진행. 자, 뒤돌리기. 뒤돌리기 과감하게. 네, 네 이렇게 한 점 어렵게 추가해내는 백민주. 터지지 않던 추가점이 8이닝에 나왔습니다. 백민주 선수가 그 전에 했던 경기들을 보면 자신보다 좀 강한 상대와의 만남에서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좀 위축됐던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경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네,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여유로운 좀 표정이 나오고 있고 시종일관 지금 히다우리에 선수를 압도하고 있죠. 네. 조금 네. 짧았네요. 하지만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8-2. 6점 차 따라붙어야 하는 히다우리에 지금도 빗각이기 때문에
자,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4쿠션, 5쿠션. 어, 지금 너무 얇은 두께가 아닌가요? 아. 확실히 뭔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직접 시도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얇은 두께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전량 조절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난제에 있는데 참 뭐 히다오레 선수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제가 뭔가 왈가불가 하기는 그렇지만 아 우선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게 진행이 됐고요. 아. 아. 공타로 물러나는 백민주. 끌어주는 스핀볼로 자, 시도를 해봤는데 회전이 좀 많이 걸려 있었죠. 네. 자, 지금도 히다오레 선수에게 뭔가 좋은 배치는 아니에요. 배치가 어려운 만큼 조금 더 계산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공격을 한다면 하얀 공을 빗겨치기를 하면서 포쿠션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키스가 있는 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간 사용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 쫓기게 되면 좋은 스트로크가 또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부족해요. 키스를 내지는 않았지만 끝내 마지막 순간에는 결정이 조금 제대로 되지 못한 네,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3세트 들어서 2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히다인데 네. 벌써 10이닝까지 왔거든요. 지금보다 더 예민한 두께 맞춰야죠. 하지만 분명 히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백민 선수 지금 위치가 사실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정말 얇은 두께가 아니면 또 맞춰낼 수 없는 자리였고요. 이번에도 한참 고민 끝에 길을 선택한 히다오리에. 네,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공을 선택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어렵게 추가점을 만들어내는 히다입니다. 당점과 멀리 있는 공 두께 사용은 네, 상당히 예리한 히다오리에 선수의 또 저희가 득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매치 이제 하얀 공의 두께를 많이 쓰면서 자 위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자 조금 얇았어요. 어허 네. 이렇게 연속 득점 스코어는 8-4. 자, 하얀 공이 지금 내려와서 빨간 공을 때리려고 했죠. 네. 조금 위험했는데 키스 나지 않고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넉 점 차 따라붙고 있는 히다오리에. 자 여기서도 키스가 아 이번에는 방해가 되네요. 네. 지금도 더욱더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일목적구했던 하얀 공이 횡단을 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데, 네. 조금 두께 사용이 잘못되면서. 신발끈까지 풀렸는데 모르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백민주 선수입니다. 와, 지금 이 붙어있는 공을 스핀볼로. 자, 시도가 됐는데, 자, 득점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또 득점 한점 추가하는 백민주. 오늘 정말 대단한 선택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두 공이 모였고요. 네. 내 공이 완벽하게 지금 느리게 만들어지면서 이건 뭐 득점이 될 수밖에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공이 모였습니다. 자,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데. 자, 득점이 되면, 네. 네!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백민주 선수가 깔끔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백민주 선수. 자, 이런 백민주 선수의 또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다는 게참 오늘, 네. 네. 뭐 좋은 경기를 펼치는 장면이었고, 김재근 선수의 또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경기를 펼쳐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감이 돋보였던 백민주 네, 선수인데. 맞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오늘 경기에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깔끔한 뱅크샷 마무리까지 네. 선보였고요. 이번 대회 이제 백민주 선수의, 자, 백민주 선수가 또 어디까지 네. 올라갈지, 네, 정말 주목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활약을 펼친 백민주 선수. 이렇게 백민주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백창룡 해설위원, 저는 신예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